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t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 call? Don't you wanna get cozy with me? We'll dive into a reverie. Oh, don't you wanna get cozy? We'll sail across an ocean of sheet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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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추가해서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내 IP 주소에다가 내 IP로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마 아예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여기가 빈칸 이렇게 처음부터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잘 돌고 있어요, 그죠? 요거 작업은 저는 최대 1시간까지 기다려봤어요. 이게 실제로 그 메인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주소록이거든요. 이 주소가 그 IP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 전송에 퍼뜨리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이 뭐 7시간 정도, 3시간도 걸려봤어요. 되게 쉽죠? 도메인 연결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셔도 다 어디서든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도메인을 두 개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journal-o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note-o.com이에요. 웹사이트 자체 내에서 제가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고 그냥 하루에 제가 스크랩했던 아니면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와 함께 되게 짧은 이런 하루의 평 이런 것들을 남길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조그만한 얼굴들은 그날의 기분을 길게도 설명하지 말고 짧게 그냥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서 뭐 이렇게 태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포스트를 모아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어떤 게 가장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뭐 포스트를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다른 사람들이 코멘트를 할 수도 있고 좋아요라는 라이크를 누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의견보다도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이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아무 말이나 써서 올려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 화면에서 제가 고치고자 하는 게 example text area를 다르게 바꿀 건데 이렇게 쭉 코드를 보면 여기에 보면 example text area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text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크롬에 다시 가보면 짠!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어져 있죠. 여튼 이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되게 간단 명료하게 나를 위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을 위한 캔버스처럼 그거를 이제 코딩이라는 걸 배우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의 AWS 이쪽에서 호스팅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만을 위한 온라인상의 무언가를 만들기까지 딱 5주차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아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 보고 싶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구현해내가는 과정이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프로세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아티스트 분들도 코딩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드는 것에 대한 스킬은 알아놓으면 사실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어떤 방면으로든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그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구현을 시킬 수 있는 그 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배우고 싶었고 뭐 다양하게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거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어차피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전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이겨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이 멈췄다는 표현을 다들 많이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어쨌든 디벨롭을 해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자기 개발을 하는 부분을 저는 코딩으로 설정한 거예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주시고 개념을 이해한 뒤에 이 모든 스킬들을 접목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배경 지식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떠오르는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공부를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클래스가 시작하면은 그 강의를 전담해주는 매니저분들이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시고 거기에 질문을 채팅처럼 올릴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욕심이 생겨요. 제가 디자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들어요. 얘가 어제 저기에 있었던 저기에 같이 꽂혀 있었던 꽃이었는데요. 되게 풀이 죽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물병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햇빛을 쬐어주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엄청 반짝 살아났어요.
여기 지금 보면 나뭇가지 있죠? 벚꽃이에요. 꽃 선물을 받으면서 벚꽃나무 가지가 있는 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나무에 꽃이 피는 거를 이 화분을 관리하면서 꽃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신기한 꽃 선물인 것 같아요. 좋아하겠다. 커피빈을 좀 바꿔볼까봐요. 저희가 계속 그냥 되게 드럭스토어에서 싼 아이들을 마셨었는데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산을 하러 갑니다. 너무 시크하게 가버렸어. 아까 전에 그 서머힐 마켓 갔다가 친구가 그라인더를 안 쓴다고 해서 커피 그라인더를 친구한테서 사왔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 원두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바보같이 이미 그라운드 돼 있는 커피라는 걸 모르고 그냥 홀빈인 줄 알고 그냥 이거를 선택했는데 네. 되게 귀엽죠? 필라그린이라 그랬나? 하여튼 제 친구가 키우던 식물인데 저한테 조금 이렇게 나눔을 해줬어요. 지금 의도치 않게 새로운 식물 친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석영도 엄청 예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여태까지 코딩 공부 열심히 해줬으니까 잠깐 요 아이를 분갈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Brace yourself for change.